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랑 범규 형 시간이 나서 쉬러 왔어요. 꿀 같은 휴식이지. 위에 멤버들은 위에서 쉬겠다고. 아마 주차장에 내려오는 게 귀찮았나 봐요. 네, 맞아요. 여기는 딱 근데 저희만의 공간이어서. 맞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저랑 범규 형은 조용한 곳으로 왔습니다.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위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이러면 이제 저희가 떠든 소리나 아니면 노래 튼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죠, 밖까지. 그러네요? 이야. 지금 창문에 비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빛이 아예 없어서 제 핸드폰으로 불빛을 대신하고 있습니다. 오늘 리허설은 어땠어요? 오늘 리허설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진짜 뭔가 적응되고 확실히 적응이 됐어. 맞아요. 이제 뭔가 어디서 카메라 켜지겠거니 하고 맞아요, 쳐다보면 맞아요. 영 하고 불이 켜져. 초점 초점. 동경 얼굴을 못 잡니 왜? 너무 잘생겨서 따라오기 못한 거지. 티타임! 알차게 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이 뒤에 있는 의자를 뒤로 뺐죠? 네. 아, 걸리겠죠? 여기 있는 이게 쌍띵 연기거든요? 네. 좀 재밌는 척 해야지. 그 다음에 알람을 맞춰놔요. 5시 반에 알람 맞춰줘. 5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놨어요. 엄빠도 이뻐뻐. 역시 시대가 많이 발전했어요. 이러고 이제 자면은 정말 꿀같고 너무 행복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저도 한 번만 실습해볼래요. 찍어주세요. 네, 이렇게 쉬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와 추워 추워. 저희 이제 쉬러 가보겠습니다. 빠이빠이. 잠시만요. 네, 잠시만요. 혹시나 데뷔해서 미니어를 가져왔어요. 와, 이걸로 들으면 최고거든요. 근데 미니어 추천드릴게요. 가격이 있긴 하지만 개인 미니어를 맞춰놓으면 진짜 좋습니다. 와, 해오 봄날 살 수 있겠네 이제. 그럼요. 이제 별의 낮잠을 들으며 좋아요. 이제 낮잠을 자러 가보겠습니다. I can see.